할렐루야. 오늘 횃불 선교센터 횃불 열방 기도회 제 190회. 오늘 정 목사님과 우리 정 목사님 부부와 정 목사 부부 우리 다 같이 또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의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하기를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함을 인정받으시기를 받은 후에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리라. 그래서 이 어려움을 매일마다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하고 하면 약속의 면류관을 얻을 줄 믿고 믿음으로 오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정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하고 그 다음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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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을 올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의 시험을 해볼 생겨주시더니 주님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는 못 드리지만은 우리 해불의 가족들 함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경계하는 축복이 우리 해불 모든 사명자분들과 나라 민족의 세계 일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민지도록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7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제목은 너희가 살리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예,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예, 요새는 이스라엘 영적 치유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BC 565년경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놀라운 영적 부흥과 치유와 회복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내가 살리라. 한번 더 따라합니다. 내가 살리라. 아멘. 살리라. 할렐루야. 내가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신데 그가 때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권능으로 신하면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신으로 그 성령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골짜기에 두셨는데 그게 갔더니 때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골짜기의 전면에 봤더니 때가 힘이 많고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에스겔이 보면서 오늘 이 시대도 그와 비슷한 형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남들이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여기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하나님은 물어봤더니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말합니다. 답변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을 보니까 또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벽에 대언하라고 그럽니다.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시험하죠. 많은 뼈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럽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쉐마 들었더니 많은 백들에게 살아났는데 영적인 회복이 되는 쉐마가 레마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말씀하신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생기가 나옵니다. 그 생기는 바로 로항이라는 말인데 창세기에도 나오죠. 창세기 2장 6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으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생결 그 뿌리가 뿌려졌습니다. 그 숨이죠, 호흡이죠. 근데 그 생결을 루앙이라는 말인데 생기의 호흡은 레시마, 레시마 이런 말이죠.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보는 그 생기가 성령인데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살리라. 어, 살리라. 나도 살리라. 나도 살리라. 아금도 살리라. 아멘. 살리라. 나라 민족도 살아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육체를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 속에 생기를 두리니 얘도 생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감당했다. 너희를 살리라. 살리라. 영, 혼, 몸이 사는 전인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합니다. 예, 너희는 살리라. 살아나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전 세계에 코로나 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서 살아나는 기적이 날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리라 하십니다. 살아나니까 그들이 이제 살아서 하나님 아시구나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치유와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경배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날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예, 내가 영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대언할 때에 할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소리가 나고 그랬습니다. 마른 벽대가 죽었기 전에 소리가 납니다. 이런 기적을 납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움직이더니 일벼 적대가 막 들어왔습니다. 와, 어메이징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런 기적을 납니다. 바로 오늘날 이 지구촌에 많은 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가할 때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서로 연락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일뼈 적도가 막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팔자를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또 봅니다. 그 뼈에 뭡니까? 힘줄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살이 오릅니다. 마른 뼈대에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신경 움직이고 살아납니다. 살이 올랐습니다. 그 위에 어떻게 해요?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어떻게 생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아직 팔절까지 생기는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기를 이어줄 겁니다. 구절을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네 또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생기가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여 말씀해. 하나님 말씀은 태어나면서 살아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달면 능히 되리라고 그러십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고 그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기독교의 많은 목사들 크리스천들에게 주면서 뭡니까? 죽은 영혼을 살아나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명을 주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운동이 있다 그러십니다. 그 말씀을 전합니다. 생리가 사회에서도 와서 이 사명에 대한 자들에게 당한 자들에게 살게 하라. 당한 자들에게 바로 오늘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해 다리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호흡이 살아나는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기적이 있을 수 있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말이야 예, 내가 그 명령으로 되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시켜대로 에스겔 선지자는 명대로 순종을 다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났습니다. 섰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신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75개 정도의 인류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큰 군대의 기적이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삽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혼 몸이 살아나는 전능적인 홀리스틱 힐링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신경절을 버리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나 우린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참으로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어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령 믿으라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로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변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라고 그럽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에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길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시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했으면 대언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더 말씀을 했으면 주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덤에 있을 때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십니다. 옮겨 놓아야 됩니다. 옮겨 놓는 것은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개인이 나라 민족과 크리스천들이 돌을 옮겨 놓고 무덤을 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여한 줄 알리라. 그때 살아가지고 하나님 줄 알게 됩니다. 오늘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만물의 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죽습니다. 죽은 시체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 시기 속에 사는 이 시대에 지구촌에는 75억이 넘는 이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의 대우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용서를 빌며 통해 자복 통곡 기도를 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14절 보니까 내가 또 신을 너희 소에 줘 성령의 신입니다. 루아 하나님의 신입니다. 당신의 말씀 그거로 하나님이 코에 생기는 연것 같이 그 신입니다. 그 신을 내 중에 넣어줬더니 레시마 됐습니다. 레시마 바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루아 숨을 쉬어서 사람이 살아났죠. 그랬더니 너희 고토에 가게 하느니 나 여호와 이를 말하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줄 너희가 알지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 말합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매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쉬마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살리다로 하는 엎드려 통해 자고 통보하는 기도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주님 십자가 달린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장 28절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어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대를 납니다. 에스겔 2장 1절에도 2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하지 하나님의 신이 우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혼이 살아나고 몸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박사가 이 고령과 바이러스 사는 앞까지도 아직도 치료를 못하고 있는 이 실정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서 우리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 민족이 살아서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우리 지구촌에 있는 75억이 넘는 인류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는 그 음성은 바로 우리 영혼에 담는 것입니다. 세마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서 레마가 되어가서 전생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나그로 캐리그마가 되어서 전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에 있어서 쿠리마 안경서 바이러스를 다 죽일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해불재단의 사명자 모든 분들과 지금도 지구촌에 있는
어떤 삼인여를 키우시는 아버지 성교사님들, 그 가정과 그 사회를 축복해 주시고, 지구의 인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드는 말씀의 주말의 삼일 장관님들, 감당하는 저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깁니다. 우리 해불 성교재단에도 아주 많은 교회들도 예배를 못 누르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들에게, 우리 해불전의 모든 사명자들에게, 각 교회 많은 성사들, 그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건강 신으로 복이 성부될 때 영, 혼몸이 치유되고 해불전은 살아나는 기적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천대 영광 올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올리드리며 영광 올리드립니다. 그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으로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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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영 목사님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설교가 전 세계로 이제 방송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전 세계로 이제 열방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길게 기도하면 방송에 너무 길어서 못 나가니까 오늘은 짧게 하면서 아주 굵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프리카의 잠비아의 백예철 선교사, 송자 선교사, 김영민 선교사, 케냐의 최사무엘 선교사, 부룬디의 진인한 증흥남 백광순, 그리고 탄자니아의 김정림, 이강호 선교사, 아시아의 일본 김원택, 송현정, 아브라함, 이아브라함, 장혜정, 이준석 선교사, 베트남의 김마리아 선교사, 중국 양정희 선교사, 필리핀 양한갑 선교사, 미얀마 임간일 우지 선교사, 태국의 이정규 이혜신 선교사, 방글라데시 서진경 선교사, 말레이시아 박철현 이영세 선교사, 이스라엘 유대인 목사 갈리보움 사무엘 목사, 미르리 목사, 브라드미르 목사, 니콜라이 목사, 캄보디아 신승호 선교사, 인도의 안강희 성자 선교사, 방글라데시 백강순 의료 선교사, 위에서 우리가 동성으로 같이 함께 짧으면서 굵게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오늘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이름을 주님 역사함을 믿습니다. 아버지님 눈이 붙들어 주시고 아프리카의 잠비아의 백예철 성자 김영희 성교사, 아프리카 승리하게,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이 완전히 빛의 대륙, 능력의 대륙, 승리의 대륙으로 될 수 있도록 아프리카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아프리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프리카 잠비아의 백예철 송자 김영 선교사, 케냐의 제3열 선교사, 부룬디의 신인한 신인남 백강 선교사, 탄자니의 김정림 이강호 선교사, 주여 성령이 충만하고 아프리카의 가난이 물러갈지어다,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바이러스 물러갈지어다, 모든 세력이 물러갈지어다, 예수 권세 능력, 예수 권세 능력 충만할지어다. 오 예수 권세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아프리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모든 미국 교회, 한국 교회, 그리고 목회자 위해서 교회들이 부흥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완전히 목회자들 사모님들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북한의 영혼들 위해서, 북한의 지역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 방송국들 저시고 이 세상에 모든 하나님의 인간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충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오 글로리파이 드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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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기도를 하겠습니다. 완전히 바이러스 모든 예수님 물러간 선포기도를 같이 따라서 하고 마지막으로
정 목사님 축도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자, 선포기도를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방이 회개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방이 회개할지어다. 할렐루야. 바이러스의 열병은 물러갈지어다. 바이러스의 열병은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열병은 불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이러스는 불태워질지어다. 나와 온 가정이 승리할지어다. 나와 온 가정이 승리할지어다. 서로 간에 분리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서로 간에 분리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회복하라.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로 치유될 걸 믿습니다. 아멘. 정용 목사님 마지막 기도하시고 축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살리라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에 오늘 이 복을 듣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목사님들과 나라 민족과 모든 인류들이 다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뜨거운 불로 모든 바이러스를 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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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